최근 아이폰의 상표를 베낀 아이튠스와 아이튠앤오. 삼성의 상표를 베낀 삼성, 송삼. 모토로라의 상표를 베낀 모토라로, 모토크로즈. 모두 유명 휴대전화의 상표를 베낀 중국의 짝퉁 휴대폰인데요. 이름뿐 아니라 진짜와 흡사한 디자인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중국의 짝퉁 휴대폰. 기능도 현저히 떨어져 전 세계인들의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잇따라 고화질 스마트폰들이 출시됨에 따라 중국 저가 스마트폰 또한 그 영향을 받아 달라지고 있는데요. 아이폰 4S 크기인 3.5인치 또는 4인치가 넘는 제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으며 해상도 또한 아이폰 4S와 비슷한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중국 스마트폰들이 저렴한 가격에 어느 정도의 품질까지 갖춘다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를 수도 있을 텐데요. 고해상도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중국산 스마트폰들이 스마트폰 업계에서 얼마나 선전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이 중국 짝퉁폰도요, 이 고화질의 대형 디스플레이에 장착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네. 그럼 자세한 소식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최근에 3.5인치 해상도도 WVGA급에 달하는 그 중국 10만원대 중국 저가 스마트폰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인치당 픽셀 수가 100ppi 이하인 그런 디스플레이 장착한 휴대폰은 시장에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고요. 네, 아이폰과 갤럭시 시리즈 등 고가 스마트폰들이 인기를 끌면서 보급형 시장에도 변화가 야기됐는데요. 중국 시장에서는 이미 3.5인치 스마트폰 가운데 10만원대 제품들이 수백 가지가 출시됐습니다. 네, 스마트폰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량이 작년 말 기준으로 월 한 800만 대 정도 됐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월 3천만 대 이상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마트폰 크기도 아이폰 4S 크기인 3.5인치를 따라가거나 아예 4인치 넘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해상도도 WVGA급 그러니까 800 곱하기 480 화소 정도의 해상도를 자랑하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아이폰 3GS는 훨씬 뛰어넘고 4S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최근 출시된 뭐 아이폰 5라든지 아니면 갤럭시 노트2의 그런 뭐 디스플레이는 어떤가요? 네, 아이폰 5 같은 경우는 4인치 폰이죠. 해상도는 1136 곱하기 640 화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노트2는 5.5인치로 1280 곱하기 720으로 아직까지 중국 짝퉁폰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 프리미엄폰들은 대부분 크기가 4인치 이상 해상도는 H급 정도가 됩니다. 해상도가 낮은 디스플레이에서는 글씨나 영상을 이렇게 키우면 그 픽셀, 사각형 픽셀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프리미엄 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기들을 늘려도, 사진의 크기를 늘려도 아주 매끈하게 잘 보이는 해상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고가의 이런 휴대폰에만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돼 있었는데 이제 중국 짝퉁폰도 막 추격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 중국 소비자의 이제 반 이상이 보통 이제 1,000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8만원 미만의 이제 저가 편을 많이 쓰신다고 그래요. 그 시장이 지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분들이 고해상도를 원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전자제품에 있어서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어떤 비용상의 비중 그리고 어떤 마케팅적인 어떤 상징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런 짝퉁 저가 폰에조차도 이런 고화질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는 것은 디스플레이는 아주 그냥 보편적인 부품이 되어버리는 차별화 요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그런 신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맞습니다. 이 중국 그리고 대만 기업들의 모바일 디스플레이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예, 네. 네. 중국과 대만 기업들의 로드맵을 보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먼저 중국 LCD 기업이죠. BO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해상도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나 쓰이는 LTPS라는 기술 투자에 나섰습니다. 지금 최근에 AMOLED 신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LTPS 투자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2014년 1분기부터는 LTPS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만의 기업인 한스타 같은 경우도 최근 출시한 디스플레이를 보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5인치의 WVGA 해상도 전략 디스플레이를 선보였고요. 로드맵 보면 내년에는 HD 해상도까지 선보이는 4인치 디스플레이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예, 그럼 LCD라고 이제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장치 산업이거든요. 이제 장치 산업은 이제 고도 성장기 국가에 잘 맞습니다. 이제 정부가 산업 정책을 확 펼쳐가지고 세대를 뛰어넘게 고속화시키는 데 딱 맞거든요. 지금 중국이 그 단계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절실하고 여전히 이제 배가 고프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발전 속도가 엄청 괄목할 만한 수준이에요. BOA 말씀하셨지, 뭐 차이나스타 지금 뭐 추격해오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지금 한국도 IT 업계에서 이제 하드웨어 위주를 벗어나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좀 강화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차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폰에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한국도 포기할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HD를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FHD를 내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이제 그 LCD나 그런 디스플레이가 아닌 좀 휘어질 수도 있고 깨지지 않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우리가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플렉서블로 쉽게 전환을 할 수가 있는 AMOLED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도요. 이제 또 다른 경쟁력을 갖춰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오늘 함께해 주신 전자신문의 문병호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